붙는 거를 네. 안에서 조금 더 타이트한 거를 좀 찍고 아. 그리고 이제 기타 이렇게 하는 거 타이트한 거랑 네. 좀 가벼워진 듯한 마음에 무심코 거리를 나서보고 넘어지는 게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슬랩스틱처럼 자연스럽게 잘 넘어지는 방법을 터득한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가만히 계세요. 비슷하죠? 저 이제 잘 넘어지는 것 같아요. 잘했다. 그죠? 넘어지는 느낌도 더 맞아요. 짠! 이 숲에서의 촬영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실내로 가서 옷도 막 계속 바꾸면서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실내로 가겠습니다. 실내에서 만나요. 좀 가벼워진 듯한 마음에 지금 이 짐덩이를 들고 집에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날이 좀 차요. 뭔가 엄청 추운 건 아닌데 안에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따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벌어놓은 게 좀 있어서 제주도에 집안지를 아유 이거 제 부동산 또 이렇게 들켰네. 네, 근데 여기가 아쉽게 내일 계약이 끝나요.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 집을 빼야 되는데 아쉽네요. 뮤직비디오라도 찍고 가려고. 스태프분들이 숨어 계셔서요. 네,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숨어 계시고요. 여기 네, 뭐가 없네요. 아주 이쁜 소품들입니다. 인덕션이 굉장히 너무 아 저희 집 친구들 저랑 너무 친한 친구들이에요. 지금 카메라를 좀 쑥스러워해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주 귀엽다. 가벼워진 듯한 마음에 무심코 거리를 나서보고 숲 안에 음악과 목소리 빌린 고민 얘기를 나누다 이슬길 위로 더 건네고 내 말끔하게 달려오고 힘든 목숨까지 예보 잘 섞어주세요. 네. 현재 유주야 잘가. 아 이제 어려지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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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유주가 출근했습니다. 과거의 유주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더 해피해피해요. 약간 포근하면서도 조금 아기자기한 느낌의
컨셉? 네, 의상? 아니야.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좋습니다. 행복유주. 행복유주. 액션! 이거는 여기 Without You 가사인데 미술 감독님께서 써주셨어요. 이게 제가 쓴 거. 글씨 더 못 쓴 게 제가 쓴 거. 곡 소개를 참고해 주시면 돼요. 제가 곡 소개를 열심히 썼거든요. 이번 앨범. 앨범 소개, 곡 소개 다 유주가 썼습니다. 필독! 그러면은 이제 올린 상태로 기타를 치다가 기타요? 옛날에 그거 했어요. Officially missing you. Ooh, can nobody do it like you. 그거 옛날에 했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All I hear is raindrop falling in the rooftop. Oh baby, when I want you up to call. 뭐 노래 했으면 됐죠? 기타는 나중에 차차 기억해보는 걸로. 오늘 열심히 즐기는 씬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둘! 이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착장을 남겨두고 있는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착장 입고 올게요. 깨달은 채로 지새웠었지. 수없이 많은 내 알들 속에 여전히 가끔씩은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 촬영 끝났고 좀 뭐 비도 오고 날씨가 약간 우중충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조명팀과 우리 윌비기 감독님 덕분에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푹 자고 내일 만나요. 오늘 둘째 날이고 역시나 날씨가 따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따 비를 맞아야 되지만 이 자연비와 살수차 비는 다르단 말이죠. 지금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뷰가 빌어주세요. 됐다. 첫 씬을 보셨다시피 오늘 바닥에 누워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비를 왕창 맞을 예정이라서 각오하고 왔습니다. 7명이 5인데 그 5가 이제 원을 뜻하거든요. 커다란 거. 그거를 장소로 그런 곳을 찾아주셨어요. 앞으로 너 가운데로. 자 여기. The same. 네. 네. 하시오. 좋습니다. 아 바로 한 번만 갈까요? 엄청 밝은데. 눈으로 좀 봤어요.
마지막 장면을 네. 찍을 차례입니다. 이제 비를 원없이 맞을 차례가 되었어요. 대망의 아, 좋아. 이게 너무 예쁘게 나왔어 지금. 진짜 이번에 완전 연출. 오 미쳤어. 아 전화 아깝게 날렸어. 액션.